원단이 좋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 같고요. LG 패션으로 그러니까 LG에서 나온 거예요. LG에서 나온 건데 이게 몸에 맞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고치기 힘들겠구나.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은 정말 고급 기술은 노하우를 전수를 안 하거든요. 잘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싹 알 수 있게끔 뭐 자세하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세계 언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옷은 그대로 하는 모습만 그대로 보면은 따라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 바지 말고도 양복 3위, 윙크, 새로운 옷들,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머니는 어떻게 만들고, 뒷주머니는 어떻게 하고, 앞주머니는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만드는가. 쉽게 말하면 그 핏이라는 것이, 실루엣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자기 몸에 유행에 맞게끔 잘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옷을 잘 입으면 어딘가 모르게 좀 멋지 보인다. 옷을 자기 뭐 헐렁하게 입고 다녀도 그것보다는 몸에 좀 딱 붙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맞으면서 자연스럽다. 이게 옷을 잘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옷을 고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가정주부들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게 천천히 설명을 아주 쉽게 전문가들은 이거 대충 봐도 뭐 다 알겠지만은 기술이라는 게 한이 없잖아요. 제가 한 40년 일을 했는데 이 대해서만큼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아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바지는 이렇게 해서 4등분해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옷은 뒤에만 줄여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뒤에만 많이 줄이면 옷이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이렇게 붙어버려야 되는데 안 붙으니까 뒤쪽으로만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좀 손님이 여기까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이게 간단히 이렇게 지금 찝었는데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뒤로 뜯고 하는데 기장부터 이리는 그 순서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니폰만 20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원래 복식 디자이너 출신인데 그래서 여러 경험들의 그 노하우를 근데 통이 너무 높으니까 10인치나 되겠는데 지금 9인치 800원 나오죠. 9인치 반 정도 되는데 기장을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지금 기장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점을 2인치 주고 끝길량 그래서 반치 잘라봅니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거 이제 한쪽으로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이쪽으로만 양쪽으로 안 줄이고 한쪽으로만 간단히 줄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허리를 좀 따주고요. 닥스에서 나온 거구나. 닥스. 대한민국에서는 닥스하고 삼성 갤럭시하고 제일 비싼 곳이에요. 양쪽을 안 줄이면 한쪽으로만 줄이면 보면은 여기도 지금 한 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한 줄이고, 여기는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두 줄이 위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따고, 두 줄이 밑에가 있으면 밑에서 따는 거예요. 딱 따지죠, 이렇게. 땄을 때 바로 뒤집어서 밑단을 꺾어주면 됩니다. 발목을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 이 순서대로 가면 손이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만 쭉 따라가시면 전 세계에서 리폼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노하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 위에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따는 거예요.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너무 좋아요. 8년 됐습니다. 안 맞죠? 이런 경우는 옷이 아까 그 꺾어질 때 잘 못 꺼져서 이 선하고 여기다 이런 걸 놓고 이렇게 끈을 잡고 이렇게 오버럭을 치는 선 오버럭을 치면서 싹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놨을 때 지금 3인치로 줄이면 지금 허리 주름 선을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잖아요. 지금 1인치로 여기 줄이니까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작을 그리되게 작아 사진을 보면 지금 여쭉 굉장히 크잖아요. 밑도 길고 그래서 힘이 크기 때문에 이걸 보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찍성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옷이 허리보다 힙은 힙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허리선보다 약간 센치 차이 나겠죠. 여기 원래 바뀐 선이 여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좀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넣고 여기에서 한 4인치 반 정도 좀 조금 이제 밑이 길게 입으려면 더 크게 이 정도 잘라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암홀자를 대고 이쪽은 항상 앞판, 등분 쪽은 뒷판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혼자 할 때는 안 그리고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1인치 정도만 1인치 반 정도만 딱 잘라
내일 먹는 거. 여기를 향해서 자꾸 이것을 때문에 센치만 맞고 지금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가면서 너무 얘가 들리지 않는 거. 이거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4인치 반이라고 했죠? 한 이 정도 되고 그럼 반대를 이렇게 잡습니다. 아까 이게 9인치였죠, 9인치. 9인치 3분의 1이죠. 9인치 4분의 1이면 이 정도 되니까 1인치, 1인치 반을 치면 7인치 4분의 3이죠? 이렇게 2인치 반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좀 너무 드러난 기분이 드는데 지금 이 앞판에 주름이 하나 있네. 주름이 하나 있잖아. 이게 앞에 요양이 앞에는 요양이 없고 뒷판에 요양이 앞에는 이거 여행 먹고 뒷판도 이거 여행 말할 것 같아요. 뒷판 원래는 여행이 없어야 돼. 그럼 제가 1인치 반을 친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리를 놨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여기 이제 무릎선이에요. 지금 여기 무릎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7인치 반이니까 많이 쳐내야 되겠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정도 선이 적당한 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쳐내야 되는 데가 여기다 그랬죠. 좌로 이렇게 되보면 거의 맞아떨어지죠.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러 번 해갖고 더 쳐주는 수도 있어요. 이 선이 제일 자연스러운 근데 지금도 여기가 이미 약간 들리는 맛이 나는데 지금 그쪽에 안 보이네요. 다시 이쪽 당겨서 탱크대에 보여야 되는 허벅지가 지금 이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허벅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르겠습니다. 센치만 넣고 잘라버립니다.
나이를 치면 칠수록 차버릴수록 밑이 땡깁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 청바지처럼 올라붙는 거죠, 옷처럼. 그리고 요즘 뭐 젊은이들은 그런 타이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맞춰주고요. 근데 지금 주름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도 큽니다. 지금 높잖아요. 지금 여기도 다른 옷에 비해서 얘가 1인치 반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는 떨어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여기 지금 앞판을 보면은 앞판도 지금 크잖아요. 허벅지 많이 남잖아요. 이게 여기 쳐내는 거예요. 미디도 좀 쳐내고요. 그러면 뒷판도 미리 쳐냈으니까 여기도 좀 쳐내주면은 훨씬 옷이 밑이 이만큼 짧아지는 거죠. 여기도 2cm만큼 잘라버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랐을 때, 더 잘라버리면 우라가 움직여서 오버록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버록만 치면, 쳐서 박으면 되겠죠. 일단 오버록을 쳐서 오기 전에 지금 여기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벨트고를 뜯어내는 쪽. 여기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항상 일직선으로 여기까지만 일직선으로 여기서 딱 바늘을 멈추고 그대로 가는데 일직선으로 나왔대. 이제 기어 나오는 부분도 잘해주고 여기에서 한 5도 각도 30 각도 나오네. 한마디 이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이 땡기가 그리고 너무 많아다 여기보다는 커야 되겠죠. 시켜야지.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마무리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가는 질문 것도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 빠져있는데. 늘려줘야 나중에 옷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옷이 닿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파카링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잡아줘야 되겠지. 이거 쫙 당겨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딱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말을 넣고 일단 먼저 묶어줘야 되겠죠.
집으로만 친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약간 아이용으로 하면서 잡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먼저 마무리 해주고 밑다 뜨고 다리면 끝이죠. 지금 이렇게 할 때 이 실이 하얀 실인데 이 실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뺍니다. 머리를 그래가지고 여기다 고리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고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넣어서 여기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가운데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만져보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맞추고 이걸 하나 이렇게 잡아줘도 좋습니다. 저는 할 때는 그냥 해버리는데 여기 재봉선이 맞춰야 되겠죠. 여기. 밑에 선 재봉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맞아야 됩니다. 앞판부터 하는 거죠. 앞판만 나면 이렇게 다 하죠. 여기 이제 주름을 향해서 바로 직선을 짜는다고 합니다. 주름을 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롱을 여기다 놓고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예. 손을 안에다 넣고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아이언 넣고 안에 닫힌 부분이 없나 밀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완벽하게 됩니다. 이걸 자국자국 이렇게 났을 때는 이걸로 해도 되고 솔로 해도 되고 물 묻혀서 앞판부터 반듯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으로 몰아줍니다. 나머지는 8인치 나오는데 7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주니까 조금 덜 줍니다. 주머니 있는 쪽부터 스팀을
스팀은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게 잘 가려집니다. 스팀을 조금씩 줘가지고 스팀이 식을 동안 시간을 약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지금 보니까 2인치에 잡혀있어요. 그림이 2인치로 밑에는 반인치만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앞 지퍼 있는 데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10분 동안 기다렸죠. 이쪽에 안에 달려서 이렇게 해줄게요. 주머니 빵씩 넣어있잖아요. 지금 여기 주름 들어가는 양이 2인치가 들어있어요. 한번 바래가지고 나중에 또 손을 봐주세요. 옷이 지금 비정상인 옷을 정상처럼 만드는 거예요.